봉투 하나만 준비해서, 예? 한 9분, 10분 모아서 그냥 가져가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식사는 꼭 하고 가시고요. 예. 이번에 음식이 되게 비싼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아는 사람 데려갈까. 와이프도 데려가고 뭐. 예. 저도 이번에 축구단 같이. 근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예. 봉투는 하나입니다. 봉투는 하나죠. 예, 하나. 하나에. 뭐, 아이고, 뭐, 우리 사이에 무슨 뭐, 예, 예? 머리당, 예? 사람당 하나씩 가져갑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너무 큰 액수도 말고, 예? 아마 만 원씩 뭐 하는 거면 쫓아낼 것 같지. 직접 쫓아내실 것 같은데, 직접. 넥타이 푸시고. 예. 예를 들어서, 허경종, 임동춘, 박상현, 정인호 이런 사람들이 봉투 하나 딱, 만 원씩. 스무도, 스타버 한 대도 이렇게 가지고. 아, 스무도! 네. 뭐, 스무도 기타 등등. 피디님까지. 야 바로 그냥 아 근데 이 말을 조금 해보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네. 그 저희 MBC 식구들 또 게임단 식구들은 직접 이렇게 서서 통투를 받지 않으실까 서서 저는 그냥 저 혼자 가겠습니다 통투 두둑히 해서 두둑히? 네. 오 두둑히요? 천 원짜리 50병 넣으려고 뭐. 괜찮죠? 아니, 진짜. 아니, 사람 열받아. 할 말을 이르셨는데요? 천 원짜리 몇 장이요? 50장이요. 아, 5만 원. 5만 원. 오, 계산이 안 돼가지고. 아, 왜 화를 내시나요? 예. 임동초 씨는 결혼 안 하시나요? 야. 야. 저는.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진짜 결혼 안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여자친구가 그 말 들으면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네? 네? 여자친구 없나? 형 여자친구 없었나? 저요? 네. 저는 없는 날이 없죠. 계속 있으셨어요? 네. 아, 그럼 섭섭해 하실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하신다고. 뭐라 그렇게 말해요? 아, 진짜요? 네. 여자친구 이해해 주세요? 아, 뭐 나중에 되면 어쩌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지금, 어쨌든 지금은 안 해요. 그러면 후경중에서는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아, 저는 결혼 이야기를 아예 꺼내진 않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 여성분이? 아, 저도 여성분이 저한테 결혼 이야기 꺼낸 적 없었어요. 최대만 코치님은 직접 프로포즈를 하셨나요? 저는 이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어? 딱히 이제 프로포즈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결혼하게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포즈라기보다 그냥 뭐 좋은 데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런 그 정도. 어, 그리고 이제 고백하셨어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네? 뭐, 이렇게 조언 같은 거지. 사실, 저희 소경중에서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잘못된 진짜... 상식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아, 기질이 네. 정서가가 아니라. 상식이요? 좀, 아, 사, 사, 뭐, 들어가는 그런 좀. 사? 그니까, 가짜입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네, 최영국 네? 아, 지금 정차를 못해가지고. 정차를 못해가지고. 12시에 오버로드 여기까지 갔다 뺐는데. 아, 그거 오버로드고 뭐고, 그거 알아서 하시고요. 네. 예, 제가 게임합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 지금에서는 좀 후회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결혼한 거를요? 아니, 아니요, 결혼한 게 아니라. 아, 뭐 아니, 프로포즈를 못했던 것, 멋지게. 아. 약간 그렇기도 하죠. 예, 어, 그러면은 네. 지금, 와, 이렇게 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멋진 프로포즈 있습니까? 아, 제가 또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오그라드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그러면 그때 못했던 그 고백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영상 편지시고 지금 경기하시면서 네. 오히려 지금 경기 안 하실 때 말씀하시면 더 쑥스러우실 것 같아서 네. 경기하시면서 그냥 멘트만이라도 상당히 쑥스러운데요? 그래? 뭐 간단하게 한 문장이라도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보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이거를요? 네. 모르겠네요. 지금 애 키우기 바빠서. 아, 그래요? 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보고 계실 거예요. 안 하나요? 이렇게 띄워줘서 아, 안 합니까? 아, 보시면서 뭐... 지금 홍닥홍닥 하고. 네, 이제 부살 거 없는 이제 나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되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좀 많이 와이프가 기다리셨어요. 결혼하려고. 이제 하는 일이. 쭉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빨리 이제 결혼 못 해가지고 네. 되게 이제 고맙고 와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와 근데 멋있다 그죠? 예. 아 저는 못합니다.
성추행은 진짜 못 못하실 것 같아요. 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도 모르겠고요. 네. 아, 오늘따라 또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에 네. 제가 집중이 안 되네요. 그러면 대화하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그 질문을 저희가 또 직접 하는 질문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저희 서버 웨스트 OPT고 MBC 게임 SBA 채널로 오셔서 최우봉 코치님 또 삼성전자 칸 팀에게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예. 바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지금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게 오랫동안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네. 그 장수, 연애 장수. 예, 네. 연애 장수가 왜 나오죠? 연애를. 장기간. 오늘 힘드셔서 그래요? 네. 장기간 연애. 장기간 연애. 예. 네. 할 수 있었던, 비결. 비결. 싸우질 않아요, 일단.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잘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죠. 잘 맞출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잘 참아야죠. 네. 많이 참는 편이세요? 이해도 해주고 해야죠. 네. 저는 지금 이제 거의 잡혀 살아요. 아, 그치? 매맞는 남편은 아니겠죠? 매맞지는 않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8년 동안 연애를 하셨으면 헤어짐, 다시 또 이렇게 만나는 네. 일 여러 번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요? 한 번도 없다고요? 네. 두 분 다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성실하시게 사랑을 하셨네요. 그럼 어떻게 한 번도 없죠? 저도 이제 사람들 얘기할 때 그거 들으면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데요? 네. 김성춘 해설도 예? 아니요. 기식을 잘 만나시죠? 그럼... 연애하실 때 저요? 네. 그냥 뭐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만날 수도 있고. 저도 헤어졌다 만나고 뭐 이랬었는데. 예. 오, 근데 되게 신기해서 8년 연애. 8년 연애 맞으시죠? 네,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부럽습니다. 아, 이제 8년간이나 만나면은. 뭐 이런 얘기 하자면 정말 아무리 좋아도 너무 오래 연애만 하다 보면은 네.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10년을 만났건 몇 년을 만났건 너무 오래 보게 되면은 막 좀. 아, 뭐 신선함도 없고 예전에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진짜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좀 일찍 결혼하는 게 낫다. 저도 그 생각인데. 네. 와, 뭐 진짜 다시 태어나도 다시 만날 것 같은데요? 저요? 다시 다음 세상에 만약에 다시 네. 만날 수 있다. 결혼하시면 만날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형 그럼 지금 아 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저 근데, 최우봉 코치님은 결혼하고 네. 나셔도 네. 사이가 결혼하기 전처럼 되게 행복하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신 그 게이머 출신 선배분들한테, 네. 선배님들한테 진짜 궁금했던 게, 이제 부부가 되면 돈을 함께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보통 그 와이프 분들이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용돈 찾아 쓰고 이제 그게 좀 편해가지고. 아 예? 다 맡기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괜히 또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안 좋아질까봐 네. 와이프가 좀 다 관리를. 오, 다 맡기셨어요? 네. 용돈 받았어요. 용돈이요? 그럼 비상금 필요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용돈 받으러 나와. 아, 비상금이요? 어? 네? 아, 이 지금 비상금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네. 아 오늘 좀 놀아야지. 그러니까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비자금이 없으면은 비자금. 비자금이요? 예. 비자금이 없어요, 진짜. 아, 진짜로요? 진짜요? 네. 오, 이건 지금 지루할 것 같은데요, 그럼. 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날도 그러니까요. 있어야죠. 그러게요. 되게 성실하신 것 같아요, 최우봉 코치님은 정말. 방송용이 아니시고 실제로도 진짜 이 모습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아, 오, 자금 관리를 모두. 네. 그럼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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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저거도 잘하시네요. 아니, 왜 이렇게 잘 싸우죠? 네. 잘 못할 살았나요? 와. 와, 지금 테란의 한방 병력을 다 싸먹고, 메딕만 남았어요, 이제. 그리고, 오. 삼성전자 테란 라인업이, 약간, 네.
최강 라인업은 아닌데 네. 그 프로토스 라인이 강하잖아요. 네. 테란 라인 영입할 생각은 없냐고. 그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못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이제 할 수 없는 그 코치니까 저는 뭐. 그래도 이제 의견 제시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최소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딱히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 아, 근데 뭐 지금 있는 그 선수들도 네. 다 가능성이 있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여기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네. 박대호 선수와 또 김기현 선수. 네네. 그 외에도 또 기대되는 새 시즌에 기대되는 테란 유저가 있을까요? 뭐 조기석 선수도 조기석 선수 하고 있고요. 예. 뭐 타종족 애들도 전부 저희 신인 애들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자, 종족 당장 바꿔까지도 네. 깔끔하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약간 최우봉 코치님 오늘 네.